손과 발은 일상생활을 하는 데 있어 빼놓을 수 없는 매우 중요한 신체 부위입니다. 외상이나 질환으로 손과 발을 사용하지 못하게 되면 밥을 먹거나 걸음을 걷는 등 일상생활에 어려움이 생길 수 있는데요. 대수롭지 않게 여겨 방치하게 되면 고난도의 수술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슬리퍼 이런 거 신어도 막 빨개지고 아프고 이랬어가지고 짚는다거나 이런 자체 그냥 팔 손목 자체를 쓴다는 자체가 네, 불가능한 거였죠. 손과 발은 뼈가 작고 주변에 인대와 혈관이 많은 섬세한 관절로 질환도 다양해 전문적인 치료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최근 손과 발의 통증을 호소하는 환자가 증가하면서 수부 전문의와 족부 전문의로 세분화해 수족부 질환에 대한 특화 치료를 진행한다고 하는데요. 오늘은 수족부 질환과 그 치료법에 대한 모든 것을 장형서, 안기준 원장과 함께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수부관절 질환은 되게 종류가 많습니다. 우리가 무릎이나 딴 것도 마찬가지로 어느 한 관절에 한 가지 질환만 생기는 것이 아니고 다양한 질환이 있는데 좀 한국인에서 특히 좀 많이 생기는 게 척골 충돌 증후군이 비율이 의외로 많고요. 원인은 척골이란 뼈가 이제 보시다시피 요골이란 뼈하고 같은 정도의 높이가 돼야 되는데요. 같은 정도의 높이가 돼야 되는데 이게 선천적으로 조금 긴 거죠, 살짝. 이 몇 밀리 안 되는 차이가 움직일 때 충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환자 같은 경우, 이 엑스레이 같은 경우에는 엑스레이 상에도 표가 납니다. 여기 보시면 까맣게 보이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옆에 하얗고 까맣게 보이는 이 부분은 실제로 눈으로 보거나 MRI를 확인하면 연골이 뺏겨진 부위입니다. 그래서 이 정도 튀어나온 이 한 2, 3mm 정도밖에 안 되는데 이 부분만 하더라도 손을 어떻게 쓰냐에 따라서 충돌을 자꾸 일으키고 그래서 이제 통증 척측, 요측이 바깥쪽이고 안쪽이 척측인데 이제 척측 통증을 이제 주로 호소하시는 그런 질환입니다. 1차적으로는 약물치료와 함께 자세가 되게 중요합니다. 이게 부딪히는 자세를 피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고요. 그것이 일을 하면서 어쩔 수 없이 부딪히는 건 할 수 없는 거지만 일상생활에서도 저희가 손을 짚고 일어난다든지 남자분들 같으면 푸쉬업 한다든지 예, 그런 거 했을 때 되게 자극이 많이 가니까 그리고 뭐 자판을 오랫동안 친다든지 이런 자세들이 자극 요인이라서 요인을 피하는 걸 우선적으로 하고요. 그 외에 그런 치료가 실패했을 때는 결국은 수술을 해야 되는데 이게 극심한 통증이 나타나는 건 별로 드물기 때문에 수술을 해야 되는 상황이라 하더라도 환자분들이 뭐 급하게 서두를 필요는 없고 뭐 바쁜 일이라든지 이런 걸 충분히 처리하고 해도 될 정도의 뭐 그런 질환입니다. 일단 족부 관절 질환은 이제 무릎 이하 근육 힘줄 인대 부위부터 발바닥 발가락까지 이제 포함하는 그런 변형이라든지 외상 이런 것들을 아우르게 되고요. 뭐 대표적인 질환으로는 이제 족저근막염, 아킬레스 건염, 그리고 지간신경종 같은 퇴행성 변화를 이제 질환이 있고 그리고 변형에 의한 무지외반증, 소족지 변형, 소근막류 이런 것들이 있겠습니다. 족부 질환의 원인은 지금 다양하지만 대부분 지금 이제 대부분 퇴행성 변화 그리고 많이 써서 생기는 과소형 증후군에 의한 것들이 대부분이고요. 그리고 이제 유전적인 요인, 무지외반 같은 경우에는 유전적 요인도 30% 이상 정도 차지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족부 질환의 흔한 증상은 대부분 이제 발바닥 통증 그리고 발가락의 저림감 그리고 발목 주위의 부종이나 통증 이런 것들을 대부분 호소하게 되시고요. 그리고 무지외반이나 소근막류 같은 이제 변형에 의한 증상들은 그쪽 부위에 이제 뼈의 물리적인 자극에 의한 통증으로서 신발 신고 보행할 시에 대부분 통증을 호소하게 됩니다. 치료는 이제 약물 치료를 가장 먼저 시행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이 생활 습관 교정. 환자분들께 이제 보행을 조금 줄인다든지 스트레칭 운동으로 해서 이제 환자분의 생활 습관 교정을 가장 중요하게 이제 교육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물리 치료나 주사 치료로 보존적 치료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산들산들 봄바람이 코끝을 간지럽히는 화요일 정오. 점심시간이지만 이번 병동을 책임지는 의료진들은 더 바쁘기만 합니다.
맛있는 음식으로 모두가 즐겁기만 한 시간. 김종회 씨는 무표정한 얼굴로 수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손목에서 느껴지는 통증과 수술을 앞둔 긴장감에 기분이 나아지지 않지만 이제는 힘들지 않을 거란 믿음으로 힘을 내어보려 합니다. 자동차 교통에서 일하다가 손목을 다친 이후부터 손목 통증이 심해져서 일상생활을 하는 것도 힘들었습니다. 증상이 계속 손목이 좀 새끼손가락 쪽이 저리고 계속 이렇게 통증이 사용할 때마다 있어서 옷을 입는다든지 모든 게 다 손목을 사용해야 하기 때문에 다 그런 부분에서 계속 통증이 심하게 느껴졌습니다. 어제 밤에 인상 없었고 네, 인상 봅시다. 네, 잘 됐죠. 네, 네, 잘 지내셨죠. 네. 일단은 별 문제 없고 괜찮죠? 네. 그다음에 이렇게 봅시다. 네, 괜찮습니다. 네, 괜찮고. 네. 오케이. 예, 괜찮고요. 네, 괜찮습니다. 네. 우리 전에 그 외래에서 얘기했듯이 이번에 그거 금속 빼면서 네. 안에 내시경에서 인대 네. 상태하고 꼬맨 거 네. 상태 보고 네. 그다음에 전에처럼 막 재활이나 이런 게 필요하진 않고요. 우리 외래에서 경과 보면 되고 네. 아마 실밥 빼고 나서부터는 특별한 증상 없으면은 뭐 혹시나 불편할 때만 빼도 될 정도일 것 같아요. 그다음 증상 경과 제일 괜찮아가지고 네. 긴장하지 말고 수술해 네. 봅시다. 네, 알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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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음에 오셨을 때 이제 좀 지속되는 손목 통증으로 오셨고요. 그것이 심각한 건 아닌데 환자가 일할 때 계속 불편함을 유발하고 일상생활도 계속 아프다해서 오셨고 처음에 이제 진찰할 때는 아주 뚜렷해 보이지는 않았지만 그 삼각섬유연골 복합체 파일이라는 게 있는데 이제 그게 의심스러웠고 척골 충돌 중은 의심스러웠습니다. 근데 나이가 아예 젊고 통증이 아주 심각한 상태는 아니라서 보통 보존적 치료를 먼저 하는 상태라서 일단 보존적 치료를 먼저 했던 환자입니다. 그래서 보존적 치료를 하고도 환자가 계속 통증이 있어서 이제 수술을 결정했고요. 수술 전에 물론 MRI를 통해서 확인을 했고 이 환자 같은 경우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왼쪽 손목인데요. 이 척골이라는 뼈가 요골이라는 뼈에 비해서 많이 올라와 있어서 이 월상골과 척골이 중첩되는 상태입니다. 엑스레이에서. 이런 경우에는 아주 자주 부딪히게 되는 거죠. 그럼 통증이 이제 이거에서 일어나는 거고 이게 이제 척골 충돌 증후라고 부르는 거고요. 삼각섬유연골 파일이라는 거는 요 둘 사이를 잡아주는 인대 역할을 하는 연골 같은 비슷한 조직이 있는데 그게 이제 파일이 되는 건데 환자는 손목이 자주 젖혀지고 자주 이렇게 손을 짚는 그런 아주 약한 외상들이 좀 많았었거든요. 직업 활동을 하면서. 그래서 보시면은 이게 수술할 때 내시경 소견인데 이 부분이 삼각섬유연골이라는 거고요. 딱 단단하게 붙어 있어야 되는데 내시경에서 이렇게 여기 구멍으로 들어보면 이렇게 훅 들립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떨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을 봉합하는 게 필요한 거고요. 이 부분을 봉합해줘야 이 사이에 관절의 안정성이 유지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 환자는 이걸 확인하고 항상 내시경을 먼저 확인하고 봉합을 결정합니다. 그래서 봉합사진은 이제 이런 식으로 실을 연결해서 십자 형태로 하는 게 제일 안정적이기 때문에 십자 형태로 해서 봉합을 하고요. 그 다음에 후속 수술로, 물론 같이 시행하는 거지만 여기 이제 길어진 거를 짧게 만드는 수술을 같이 병행했던 환자입니다. 시간은 빨리도 흘러 곧 수술실로 가야 할 시간. 지금까지 아무것도 못 먹었지만 긴장감에 배고픔도 잊었다는 종회 씨. 수술에 필요한 여러 가지 검사를 끝내고 이제 수술실로 향합니다. 힘들었던 시간 모두 잊고 활짝 웃는 모습의 종회 씨를 기대해 봅니다. 오늘 수술은 이전에 척골 절골술에서 교정술을 했었고요. 그거가 지금 다 붙어서 이제 금속을 빼면서 예전에 수술할 때 삼각섬유연골 파일이 돼서 그걸 같이 봉합을 해놨는데 그 부분이 잘 붙었는지 내시경을 직접 확인을 할 겁니다. 그리고 환자분이 주상 월상 골간인데 손상이 있었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변했는지 아마 그 부분도 괜찮을 걸로 보입니다. 다 그 삼각섬유연골 꼬맨 것도 다 붙은 것 같은데 요 수술하면서 이제 확인하는 과정입니다. 마취가 끝나고 본격적인 수술이 시작됐습니다. 손목 관절 내시경 수술은 피부를 최소 절개한 뒤 내시경 카메라와 수술 기구를 관절 내부에 삽입해
질환을 진단하고 치료하는 수술입니다. 화면을 통해 병변 부위를 직접 확인할 수 있어 손상 정도에 따라 파열된 힘줄을 봉합하거나 염증을 제거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수부 내시경은 고배율 카메라를 이용하기 때문에 수술 중 사람의 눈만으로 관찰하고 살필 수 없는 부분까지 정확하게 살피며 안전한 수술이 가능해 주변 조직 침범에 따른 합병증도 예방할 수 있다고 합니다. 예, 수술은 이제 뭐 잘 끝났습니다. 금속 제거하고 내시경을 보니까 삼각섬유연골 봉합한 부위도 되게 탄탄히 잘 붙어 있고요. 주상 월상 골간인데 손상이 있던 부위도 더 진행한 것 없이 환자 증상 없을 정도로 잘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확인하고 제거하는 걸로 수술은 잘 끝냈습니다. 이미 다 완치가 된 상황이라서 환자가 특별히 조심할 건 없고요. 정기적으로 뭐 통증이 있거나 없거나 하는지 확인 한 번씩 하고 환자가 일상생활하면서 한 번씩은 불편한 게 있기 때문에 그럴 때 실질적으로 이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그럴 때 선별적으로 경과만 보면 되는 상태입니다. 건강이 제일 중요하다는 거를 깨달았기 때문에 조금 이렇게 좀 안전이 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또 앞으로 또 새로운 뭐 직장이든지 새로운 또 길을 또 가야 되는데 이제 뭐 좀 마음 편하게 걱정 없이 좀 손목을 또 원활히 또 사용할 수 있으니까 또 모든 일이든지 좀 적극적으로 좀 임할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되게 조금 마음이 좀 여유롭고 좀 기분이 좋은 것 같습니다. 조금씩 환자들로 북적이는 병원 대기실. 일을 끝내고 급하게 병원을 찾은 손창재 씨는 수술 후 요즘 살맛이 납니다. 일을 다시 시작할 수 있었기 때문인데요. 손목 통증으로 어쩔 수 없이 퇴사를 결정했을 때를 생각하면 아직도 마음이 아픕니다. 다른 병원에서 수술과 재수술을 반복하면서 통증이 심해졌다고 하는데요. 이곳에 오기 전에는 손잡이도 돌리지 못할 정도로 힘들었다고 하네요. 처음에 아팠을 때는 제가 기계 쪽 일을 하다 보니까 이제 기계 쪽 일을 한 20년 정도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때도 손목이 조금 시큰시큰하다가 이제 일하는 도중에 이제 모터가 손등에 좀 떨어지면서 뭐 짚는다거나 이런 자체 그냥 팔 손목 자체를 쓴다는 자체가 네, 불가능한 거였죠. 네, 어떻습니까? 아, 예. 요즘 좀 어떠세요? 예전에 통증은 수술 전 있던 그런 통증은 다 사라지고 예, 지금 뭐 일을 할 수 있어서 예. 한 번씩 그래도 좀 아플 때 있지. 아무래도 이제 공구를 좀 많이 쓰는 일을 하다 보니까 예, 조금 무리를 한다거나 그러면 저녁에 조금 시큰한 통증은 있는데 그건 뭐 이제 극히 이제 일부고 예전에 비해서는 예. 여기서 이제 아픈 요 손등 아픈거나 이 막 밤에 아팠던 건 이제 다 사라졌고 이쪽에 예전에 저쪽 병원에서 이제 절 단축스러운 게 좀 단축이 되다 보면 여기 관절 부위인데 여기가 좀 스트레스를 받는 경우가 많아요. 많이 움직이거나 하면은 이쪽 부위에 한 번씩 통증을 느낄 수 있는데 관절염이 오거나 그런 부분은 없어서 그거는 이제 조금 조절하면 지내시면 될 것 같고요. 큰 무리는 없을 것 같고요. 일단 잠깐만요. 이걸 한번 괜찮으세요? 네네. 이거 한번 이렇게 올려볼까요? 힘 빼시고요. 관절 빼시고요. 이게 수술 전에 이게 덜컥덜컥 했는데 방금 테스트에서도 지금 아주 안정적이네요. 상태 되게 좋습니다. 과도한 일을 한다거나 이제 푸시업 동작 같은 거 그런 것만 좀 조심하시면 괜찮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지내보시다가 또 많이 불편하면 그때 상태 보고 근도 하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아주 좋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1년 전에서 2년 반 전에 단병에서 수술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그 전에 조금 충격도 있었고 좀 다치셨는데 다른 병원 가니까 이제 척골 충돌 주흉으로 진단받고 수술을 하시고 근데 환자분 말씀에 의하면은 수술하고도 계속 아팠다 하시고 밤에 이제 잠을 못 잘 정도로 그래서 되게 진통제를 되게 세게 쓰고 있다가 나중에 이제 충돌 주흉에 대해서 그 금속 제거 다 하고 그랬는데도 계속 불편하셔서 이제 저희 병원 오셨었고요. 엑스레이에서 이제 보시는 것처럼 여기 보시면은 이제 구멍이 뚫려 있는데요. 원래 주상월상 골간인대라는 게 이 두 개를 잡아주는 인대인데 이게 오래되고 나면은 지금 여기 보이는 것처럼
이렇게 까맣게 보이는 이게 인대 있는 부위가 뼈가 없어지는 소견이거든요. 이런 것도 이제 생기고 이게 생겼다는 말은 아주 되게 약한 상태고요. 그래서 진찰을 해서 의심을 하는 게 중요한데 그래서 역시나 내시경을 확인해 보니까 이 사이가 많이 벌어지는 불안정의 전형적인 소견을 보여서 여기에 구멍을 뚫어서 이제 인대를 만들어주는 수술을 한 겁니다. 대부분은 외상에서 발생을 하고요. 뭐 손을 짚었다든지 손이 젖혀졌다든지 이렇게 강력한 외력 또한 가벼운 그러니까 살짝살짝 짚는 게 반복됐을 때도 이제 생길 수가 있고요. 그 퇴행성 변화 때문에 인대가 약해진 경우는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수술까지 필요한 경우는 좀 드문 편이긴 합니다. 이게 이런 게 많이 생기는 게 외상을 제외하고서는 결국 우리가 레저 활동이라든지 직업 활동을 하면서 손을 많이 쓸 때 우리가 이 주상월상 골간 인대 자체가 이 전체의 하중의 상당 부분을 지금 감당하고 있는 인대이기 때문에 반복적인 동작이라든지 뭐 운동을 하면서 뭐 손을 자주 짚는 동작을 하게 되면 점점 약해지기 때문에 사실 엄밀히 얘기하면은 다치지 않고 퇴행성으로 오는 걸 예방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직업적으로도 많이 생기니까. 근데 중요한 것은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정확한 진단을 받아서 수술할 정도가 아닌 상태인 경우에는 그 상태를 유지하는 게 중요하니까 이게 발전해서 수술로 가는 것보다는 그래서 문제가 있을 때 빨리 진단을 받고 관리를 해나가는 것이 오히려 더 예방보다는 그게 더 중요한 측면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정상 생활을 할 수 있게 된 거죠. 아예 생활을 못 하다가 정상 생활을 할 수 있게 됐다. 이제 그런 좀 큰 차이점이 생긴 거죠. 예. 일상 생활에서도 뭐 이제 팔 통증이 없으니까 밤에 잠을 푹 잘 수 있다. 제일 큰 거죠, 일단은. 그리고 뭐 정상적인 생활. 그러니까 말 그대로 크게 변화됐다는 게 아니고 정상으로 이제 돌아온 거죠. 정상 생활로. 예. 전에 제가 이제 뭐 팔 다칠 때도 마찬가지고 이제 중소기업에서 일을 하는 사람들이 병원을 자주 못 가다 보니까 이제 그런 분들이 한번 병원을 왔을 때 이 병원처럼 설명을 좀 자세하게 해주면서 이렇게 치료 방법이 있다라고 설명을 해주면은 그런 부분이 이제 좀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불편한 게 조금이라도 있으면 뭐 믿을 수 있는 자기하고 얘기가 잘 통하는 의사하고 상담을 여러 차례 진행을 하고 또 필요에 따라서는 진찰을 여러 차례 해야 될 수가 있거든요. 그런 과정을 꼭 거쳐서 내 손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알고 그게 수술을 하든 안 하든은 그 나중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뭐 저뿐만 아니고 다른 의사들도 계속 거기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대한민국 정형외과 의사 선생님들 믿으시고 불편하게 있으면은 항상 가서 상의하시고 하시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잠을 제대로 못 잤는지 피곤해 보이는 김혜진 씨는 오늘 오래된 발목 통증으로 수술을 받습니다. 중학교 때부터 간헐적으로 시작된 통증은 성인이 된 후부터 더 심해졌다고 하는데요. 작년에 계단을 내려오다 발목을 접질린 이후 일상생활마저 더 힘들어졌다고 합니다. 뭔가 특별한 일 때문에 불편하다기보다는 발목을 매일 쓰니까 그냥 사소하게 일상에서도 조금씩 불편하고 아프고 이랬어서 뭔가 어떤 일 때문에 딱 불편하다 이렇다기보다는 그냥 일상이 조금 불편하게 지냈었던 것 같습니다. 신발을 살 때가 제일 불편하고 신어보고 사도 며칠 신어보면 또 아프고 이러다 보니까 신발 살 때 제일 어려웠고 뭐 슬리퍼 이런 거 신어도 막 빨개지고 아프고 이랬어가지고 그냥 발 관련해서는 계속 불편하게 지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밤새 잘 주무셨어요? 네. 예, 그래 이따가 한 30분 뒤에 마취하러 내려가실 거고요. 오늘 수술은 두 군데 할게요. 네. 그때 말씀드렸던 오른쪽 무지 외반이랑 발목 인대 수술 같이 할 거고요. 수술 시간은 대략 한 1시간에서 90분 정도 생각하시면 되세요. 오늘 마치 다리 쪽, 허벅지 쪽에 하실 건데 마치하고 하루 정도 힘이 없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동하시는 것만 좀 조심하시고 내일부터 이제 보행하시면 되세요. 일단 수술 끝나고 다시 한번 자세히 설명드릴 거고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교정 최대한 예쁘고 튼튼하게 해드릴게요. 예. 이 환자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최근 작년 12월경에 이제 접질인 증상으로 처음 오셨고요.
문진상 이전 중학교 때부터 심한 이제 발목 염좌가 반복되셨던 분이셨습니다. 이분 같은 경우에는 심한 외측 불안정증을 의심되어서 발목 내반 부하 검사를 시행했는데요. 일단 엑스레이 보시면은 이렇게 거골과 경골이 이루는 거골 경사가 25도를 넘어가는 굉장히 심한 만성 외측 불안정증이 이제 확인이 되셨고요. 그리고 시행한 MRI에서 20대 초반의 젊은 나이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관절 연골이 내측으로 많이 얇아져 있는 소견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에는 이미 20대 초반 나이에도 퇴행성 변해가 많이 진행했기 때문에 보존적 치료로 하는 것이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바로 수술적 치료를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첫 수술을 앞두고 긴장감으로 얼굴이 굳은 예진 씨. 관리를 잘하지 못한 후회가 밀려오지만 이제는 소용없습니다. 수술하면 좋아질 수 있다는 희망을 품고 힘을 냈으면 좋겠는데요. 수술 후 20대의 발랄한 예진 씨와 만날 수 있길 기대해봅니다. 이 환자분 같은 경우에는 오늘 두 가지 수술을 이제 계획하고 있는데요. 먼저 만성 외측 불안정증에 대해서 전갑인대 봉합술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제 무지 외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원위 중족골 절골술을 시행해야 되는데 이 환자분 같은 경우에는 변형 각도가 크지 않아서 최소 침습으로 최소 절개를 해서 이제 교정을 하게 될 예정입니다. 오늘 예진 씨는 두 가지 수술을 받게 되는데요. 예진 씨처럼 보존적 치료에도 증상이 좋아지지 않거나 자주 발목을 삐긋하면 수술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하네요. 이전에는 끊어지는 데만 봉합했지만 최근에는 발목 주변의 관절낭과 지대 등의 연부 조직까지 복합적으로 봉합하는 수술로 발목의 안정성을 높여 재파열 가능성을 낮출 수 있다고 합니다. 관절경을 이용하기 때문에 통증은 물론 상처도 작고 회복도 빠르다는 장점이 있어 수술 후 일상생활의 복귀도 빠를 것 같네요. 일단 수술은 잘 마쳤고요. 특별한 사항은 없었고 역시나 인대는 들어가 봤더니 거의 없는 상태여서 최대한 남은 인대로 튼튼하게 봉합을 잘 마무리하였습니다. 무지 외반 같은 경우에도 교정각을 충분히 잘 해서 원하는 교정각을 얻어냈습니다. 수술 후에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지 외반 같은 경우에는 보조기를 잘 차고 전용 신발을 신는 것, 그리고 인대 같은 경우에는 깁스나 캐스트를 잘 착용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요. 보행은 그 다음 날부터 바로 가능해서 크게 불편함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이제 남은 치료는 인대 같은 경우에는 나중에 발목 인대 비골관 강화 운동이라든지 물리 재활 치료를 해서 인대를 더 튼튼하게 해주는 그런 운동 치료를 하시면 되고요. 무지 외반 같은 경우에는 강직이 남을 수 있기 때문에 발가락 운동 부지런히 시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까지는 조금 여행 다닐 때나 뭐 걸어 다닐 일이 많으니까 아직 젊어서 여기저기 다니고 싶은 데도 많고 한데 발목이 아파서 맨날 숙소 가면 힘들어가지고 막 붓고 막 이러니까 힘들었는데 이제는 좀 편하게 오래 걷는 데도 가보고 싶고 좀 자유롭게 다녀보고 싶습니다. 발목 염좌는 우리나라 사람들은 흔히 가볍게 생각해서 치료 시기를 늦춰서 오시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아무리 가벼운 발목 염좌를 하더라도 증상이 있을 경우에는 가까운 병을 찾으셔서 전문의의 상담을 꼭 받으시고요. 적절하게 치료를 받으셔야지 나중에 후유증이나 합병증이 생기는 것을 늦추고 방지할 수 있겠습니다. 손과 발은 매우 중요한 신체 기관으로 활동과 생활을 조금 더 편리하게 할 수 있게끔 도와주고 신경이나 혈관 건강의 지표가 될 수도 있습니다. 각 기관이 나타내는 이상 신호들을 대수롭지 않게 넘기지 마시고 감춰진 질환의 중요한 건강 신호가 될 수 있다는 것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